일주일 만에 드디어 먹는 날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청담 길목 식당을 찾아왔는데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이 고깃집은요, 아직까지 여러 매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영업시간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부터 11시 반까지고요. 고기로 우주를 정복할 만큼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이 집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유명인들의 사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와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레트로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요. 기본찬들은 여느 삼겹살집에서 나오는 기본찬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참숯으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육즙을 그대로 담을 수 있게끔 불의 맛이 입혀져 있고요. 자, 이 양파절이가 진짜 맛있었는데요. 고기와 굉장히 궁합이 좋았습니다. 고기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결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고기를 쓴다는 게 딱 한눈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네,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굉장히 굽는 솜씨가 정말 달인의 수준입니다. 초벌한 야채는 따로따로 시켜야 되는데 모듬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고수도 시킬 수 있는데요. 굉장히 고기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고기가 익기 전에 이렇게 계란찜 서비스가 나오는데 고기가 익을 때쯤이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굉장히 빨리 구우시는 편이었어요. 불의 화력이 좋은지 금방 익더라고요. 개업을 하신 지는 한 5년 됐다고 하고요. 주택가 중심에 생뚱맞게 자리 잡은 맛집입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는 동안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기가 그리 싼 값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1인분에 16,000원씩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의 시그니처는 특 오겹살과 특 목살, 툭불로 되어져 있습니다. 야채와 이렇게 볶듯이 같이 구워주시는데 육향과 야채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야채에는 참기름이 버무려져 있었고요. 고기도 약간 미디엄 웰던식으로 구워주셨습니다. 고추도 꽈리고추여서 그런지 그닥 맵지 않았고요.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기가 한 덩이 한 덩이마다 육즙을 한가득 담고 있었는데요. 이 집의 고기는 제가 먹어본 집 중에서 가장 맛있는 목살을 구워주고 계셨습니다. 고수와 양파절임의 저 조화는 진짜 한 번은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최고의 육즙과 향이 굉장히 입안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쫀득한 식감이 굉장히 입안에서 와, 이 식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멜젓에 찍어가지고 한 번 더 구워주면은 짭조름한 맛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입안에서 육향과 함께 퍼져나간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3인분으로는 약간 모자른 듯해서 2인분을 더 시켰습니다. 저희는 목살과 오겹을 시켰었는데요. 저의 입맛에는 목살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껍살도 먹어봤지만 길목의 시그니처 메뉴는 목살과 오겹살입니다. 된장 술밥도 시켰는데요. 안에는 뭐 올갱이가 살짝 들어가져 있는데 맛의 특징은 그닥 없었습니다. 길목 식당은 밥보다는 고기 맛으로 인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술밥이라 국물이 많고 밥이 적었어요. 자, 오늘은 청담 길목식당을 리뷰해봤는데요. 둘이서 먹어가지고 고기 5인분과 된장 술밥, 야채를 포함해서 9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